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부근 에밀리아나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기도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체칠리아 자매님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네. 아, 체칠리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 베드로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사연을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아 저는 제가 지금 3월 2일에 학교 출근 중에 교통사고로 허리 골절이 돼서 네. 12주 진단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고요. 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내조 활동과 네. 또한 신부님과 관계에서 제가 상처와 이렇게 용서 이런 것들 치유와 관련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냉담 중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네. 예, 그럼 지금 세 가지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고민, 레지오 활동하면서 뭔가 불편함이 네. 있다. 예. 네네. 어떤 불편함? 제가 한 2015년 경에 한 8년 전 일인데요. 네. 반장, 부단장 관계로 레지오를 활동하는 과정 중에 저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단장님이 저에게 굉장히 그 피해를 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정신적, 물리적, 물질적, 사회적인 관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성당 가기도 싫고 피하게 되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면 불쾌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봉사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는데요. 제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성사를 계속 보면서 네네. 계속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많이 힘들고요. 그동안에 내적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또 예수의 신부님들도 저와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네.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도 제가 응어리라든가요. 아직 이런 용서를 못한 부분 때문에 또는 마음이 불편한 부분 때문에 아직 이런 것들이 좀 괴롭고요. 네. 그다음에 예. 두 번째 문제는 본당 신부님과의 관계에서 네. 제가 올해 2월경에 그 선물을 보내려고 택배를 보내려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신부님 휴대폰 번호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성당에 전화를 드렸더니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휴대폰 번호를 절대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무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사무장님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뒤에 문자나 전화로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전혀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네. 제가 사무실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코로나로 계속 미사가 1년 이상 미사가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서 네네. 미사 시간 변경을 잘 몰라서 예. 제가 사무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신부님이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를 받으셔요. 네. 제가 그래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가 변경된 사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본당에 그 구역에 이렇게 소식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나는 신부로서 나는 다 전달을 다 했다. 그리고 전체 신자들에게 다 전달해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그러세요 하고 제가 또 언뜻 생각이 나서 전에 제가 선물을 보낸 적이 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하고 여쭤봤더니 네. 잘 받았다고 그리고 잘 먹었다고 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잘하셨다고 하고 이제 끝내고 혹시 신부님 제가 혹시 이렇게 건의 드릴 거 있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네. 말씀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저기 건의 한번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건의 한번 만드는 것은 사목회가 결정할 일이지 신부님이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신부님 이거 권한으로 충분히 이거는 건의 한번 만드는 것은 신부님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십니까? 하고 제가 반문을 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좀 오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한 상황들로 해가지고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신부님 제가 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 평화를 빕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미사 때 가서 혹시 되면은 네. 신부님 제가 결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다음날 미사에서 뵐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다시 전화를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부님 어제 제가 무례했다면은 정말 죄송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 평화를 빕니다 했더니 네. 자매님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평화가 함께할 시기를 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뒤에도 제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제가 그 본당 신부님 미사를 참석을 못하고 모자 신부님 미사를 계속 참석을 하거나 네. 하면서 성사를 받고요. 아니면 타 본당 미사에 가서 참석을 하거나 성사를 계속 봤는데 네. 아직도 지금까지도 본당 신부님과 이렇게 뵙거나 안 보면 하면은 네. 많이 불편하고 피하게 되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관계해보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저의 상태 치유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이렇게 상담 전화를 이렇게 드리게 됐고요. 네, 자매님. 근데 이 지점에서 신부님이랑 네. 다시 통화를 통해서 제가 좀 결례가 됐다면 죄송했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신부님이 뭐 어떤 좀 불편함을 표현하셨어요?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 말은 안 하고요. 네. 그냥 자매님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평화를 빌리는 똑같은 답으로 네. 해서 그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근데 제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 자매님. 그래서 계속 불편한 관계로 미사를 참석을 못하게 됐고 또한 미사 강론 시에 네. 몸을 막 흔들면서 강론을 하셔요. 그러니까요. 네. 신부님 옷이 흔들흔들 하면서 나풀나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근심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미사도 참석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도 불편하고 너무나 권위적인 신부님 같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상처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마음이 불편해서 미사를 피하게 되고 보좌 신부님 미사에 참석하거나 타본당 미사에 참석해서 상사를 보거나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희 집이 지금 자녀들 둘이 아들이 있는데 다 못 살 유아세를 썼지만 지금 모두 냉담 중에 있어요. 저희 장부이신 홍빅토리노와 또한 장남인 대학교 2학년 이번에 그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대학교 2학년 홍도민이고 그 다음에 차남인 고3학생인 홍가브리엘도 그렇고요. 네네. 모두 다 그 천연석 대후에 지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복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네. 계속 맹남 중에 있어서 예. 좀
그렇고요. 또한 친정 어머니 김 마리아도 지금 냉장 중에 있어서 저희 가족 가정이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지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네. 또한 저희 친정 어머님과 큰오빠와 큰오빠 사이가 네. 굉장히 지금 그 서로 오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안 하고요. 왕래를 안 하시면서 네. 네, 그러고 있어서 제 어머님 나이가 95세시거든요. 아. 그런데 찾아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그래서 큰오빠와 큰오빠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좀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이런 기도 부탁드리려고 또 이렇게 상처 회복이라든지 용서 관계 회복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부님께 좀 이렇게 기도와 함께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네. 네, 자매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지금 많으신데 일단 맨 처음에 그 레지오 단장님과의 갈등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단장님과는 요즘에도 성당 가시면 자주 부딪히시나요? 만나게 되나요? 네네. 네, 그 자매가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네. 저한테 언니 아직도 저를 용서 못하고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성당에 가서 자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화를 빕니다 할 때도 옆에 자리 있게 되면 그냥 다른 데 보고 성화를 빕니다 하게 되고 네. 아직도요. 제가 예. 만나도 서로 간에 인사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니까 그 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막 안 좋게 막 들리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편에서도 안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네. 네. 그 자매님한테, 레지오 단장이었던 자매님한테 사과는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 아니요. 서로 간에 네. 그 사과를 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사과는 했지만 너무 형식적이었고 저한테 물질적으로 요구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했는데 네. 저의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 때문에 제가 오케이 하고 제가 다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을 해줬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저 창피할 정도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창피할 정도로 좀 그런 관계에서 아직도 제가 용서를 아직도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제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제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듯이 저 자매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자기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성과도 많이 보고 했는데 네네. 굉장히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는 이런 매듭들이 있어서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신부님, 자매님 네. 마음속에 그 레지오 단장했던 자매와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응어리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네. 자매님 마음이 편해지셔야 될 텐데요. 네, 우리 체칠리아 자매님 네. 정말 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가까운 신자와 그런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으셔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 교회라는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이 마음 안의 갈등과 오해가 이렇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체칠리아 자매님 또 신앙 안에서 또 용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 모습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분명히 우리 자매님 이 용서의 열매를 꼭 보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자매님, 용서가 참 잘 안 되죠? 네, 너무 네. 어려워요. 그래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이 이 일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응어리나 또 풀리지 못한 감정들이
아주 또 말끔하게 해소되었다는 뜻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우리 자매님 경험하시잖아요. 계속 내 마음 안에는 그 감정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감정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 감정 또 그 마음 안에 서운함, 안타까움들, 또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용서를 안 한 게 아니다. 자매님은 이미 충분히 그 우리 교우분을 이미 용서하셨고 또 스스로 그 용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매님. 네네. 신부님의 말씀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고민으로 분당 신부님과의 어떤 불편함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신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자매님이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구나라는 걸 제가 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수도자나 성직자 또 본당 신부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자매님. 네네. 너무 그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아무래도 내가 교회와 또 이 뭐 수도자 성직자 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또 크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맛가진 어떤 기대와 또 보상을 또 갖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내가 이렇게 그만큼 갖고 있는 사랑만큼 뭔가 나한테 이렇게 좀 반응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고 좀 그것을 좀 나의 잘못으로 또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 모습이 뭐 아주 나쁘거나 뭐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네네. 자매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대와 사랑, 그것에 대한 반응이 조금 내가 원한 만큼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제가 말씀 듣기에도 주임 신부님께서 자매님에게 어떤 뭐 서운함이나 혹은 결례를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계신 것처럼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자매님 스스로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반응에 실망을 하셔서 혹은 서운함이 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측면으로도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가족들의 냉담 문제 때문에 자매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요즘 참 이 열심히 하고 있는 신자분들 중에 가족들 냉담으로 인해서 참 마음 아파하는 이 신자분들, 교우분들 많이 이야기 듣게 되는데요. 우리 채칠리아 자매님도 참 이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 남편분, 또 우리 친정 어머니 보면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좀 같이 이렇게 좀 미사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또 이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가족들 보면 참 서운함 또 아쉬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자매님 이 신앙에 대한 열정이 또 크다는 걸 얘기해 주는 또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매님, 저는 자매님이 이미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분에게, 또 친정 어머니에게 이미 신앙의 씨앗을 심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어느 정도 싹이 튀어날 수 있도록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열매가 가족들에게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신앙의 열매는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꽃 피울지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 편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금과 같이 지내시면은 분명 언젠가 가족들에게 또 이 신앙의 열매가 분명 피어날 거라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네. 신부님 말씀으로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네. 이 자매님의 어지러운 마음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네. 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도요. 네, 네. 네. 네, 우리 자매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많은 혼란과 또 복잡함, 또 갈등으로 인해서 당신께 간절하게 마음 모으고 있는 우리 이 채칠리아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심어주신 이 신앙의 씨앗을 지금까지 잘 피워내고 또 가족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그 신앙의 모범을 펼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채칠리아 자매님, 지금 성당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열정과 성실함 당신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채칠리아 자매님의 이러한 노력들에 정말 열매와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채칠리아 자매님에게 치유의 은총 내려주시어 다시 건강 회복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당신께서 주신 그 신앙의 씨앗과 또 그 기쁨을 더 크게 가족들에게 또 성당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어나갈 수 있도록 채칠리아 자매님에게 필요한 은총과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1호 5일님의 사연입니다. 시무님 안녕하세요. 저의 딸 박레지나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낳자마자 폐질환과 황달로 일주일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순주가 낫기만을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생사의 기로에 있는 손주 김성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른 건강을 회복해 엄마 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위 김용준과 딸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주리원에서 산후조리도 못하고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딸 부부와 손주 모두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1551님이 따님 부부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환자실 입원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손자 성훈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따님이신 박레지나 자매님과 사위인 김용준 형제님이 아드님을 출산했답니다. 소중하게 태어난 손자 성훈이에게 아픈 병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시지요. 아이가 태어난 후 폐질환이 생겼다는 의료진의 진단이 있었고요. 황달 증세 역시 있어 그 병증을 치료하고자 지금 아기는 일주일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하시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엄마인 박레지나 자매님과 아빠인 김용준 형제님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요 아들 곁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라 하십니다. 151님은 아기를 출산하고 제대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코로나에 확진되어서요 아기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따님도 걱정이 된다 하십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집에서 격리 중이지만요 몸조리 잘해서 기운내시길 기도하고 계시지요. 무엇보다 레지나 부부의 지금 간절한 마음은 아들 성훈이가 아픔 속에도 씩씩하게 잘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지금 당장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아들을 곁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큰 아픔으로 그리고 답답함으로 계실 텐데요. 그 마음을 다들 아시기에 그 빈자리를 집안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대신 지켜주고 있으시지요. 그래도 아픈 아들에게는 레지나 엄마와 아빠의 지켜주는 사랑이 더욱 큰 힘이 되겠지요.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폐에 생겨난 질환과
황달 증세로 찾아올 수 있는 병증을 잘 찾아서 해결하고 계시겠지요. 치료 잘 받아서요. 성훈이가 건강하게 엄마와 아빠 곁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연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신자분들도 이 가족이 잘 견뎌내고요. 성훈이도 치료 잘 받아 부모님 곁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훈이가 치료 잘 받아 건강한 신앙가족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1551님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손자인 성훈이가 많이 아파 기도합니다. 폐질환과 황달 증세가 보여 걱정입니다. 치료 잘 받아 건강하게 호흡하며 부모님 곁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훈이를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동안 지내온 오랜 임상 경험이 이번에도 지혜로운 의술로 이어져 이 아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아픈 아들을 곁에서 돌보지 못하는 레지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면 아들 곁을 지킬 수 있지요. 부부의 사랑 속에서 아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어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김정자 알비나 자매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위 홍성준 안토니오가 지난 2월 26일 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왼쪽 눈 각막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각막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력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위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시력이 회복되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자 알비나 자매님의 사위 또 안토니 형제님이 또 안타깝게도 부주의로 각막을 다쳤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눈을 좀 다치게 되면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좀 노안이 와서 책을 보는 게 좀 힘들어서 좀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물며 노안이 와도 이렇게 불편한데 또 우리 안토니 형제님은 눈을 다치셨으니까 얼마나 더 힘드실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또 형제님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요. 또 수술 후에 시간이 경과되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토빗서를 보면 토빗이 또 참새똥에 뭐 눈에 들어와서 눈이 좀 실명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팔 천사가 나타나서 치유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 대천사에게 전구의 기도를 부탁하며 홍성준 안토니 형제님의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다음에 기도를 바칩니다.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왼쪽 눈 각막을 다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홍성준 안토니오 형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의 눈은 주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홍 안토니 형제가 왼쪽 눈 각막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당사자는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토니 형제가 품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당신의 도우심으로 예전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성실하게
수술 후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저시력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이 육신과 마음의 시력을 회복하여 주님을 온전히 마주뵙고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김정한 요세피나 자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니 본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을 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두 번이나 했고 신부전증으로 인해 15년째 투석을 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서 아픈 몸으로도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덧 일상생활 안에 거의 많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연해 있고 이제는 예전과 같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코로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생활의 불편함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의 그 불안이나 충격이나 공포도 많이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기저질환 환자분들이라던가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께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이와 관련된 모든 전염성 질환들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요세피나 자매님께서도 여러 번의 수술과 또 투석 그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약화되어 계시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크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까지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육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영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느 하나 잃지 않으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는 정신적, 영적 건강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이 상해도 정신적, 영적 건강은 유지될 수 있는데요. 정신적, 영적 건강이 상하면 필연적으로 육체적 건강도 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자매님이 내적으로 더 건강해지셔서 보다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청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딸 요세피나 자매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수술과 오랜 투석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적 약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지금 코로나의 장기와 함께 더욱 커져가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듯 인간은 두려움 속에 섞여오는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에 의해 의지가 약해지고 희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딸 요세피나 자매는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신앙의 길을 항구하게 걸어가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매의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리라 믿사오며 합당한 건강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종식과 함께 주님 어전에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또한 같은 상태에서 근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리사 수녀입니다. 정난이 마리아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시설에서 6살 된 손녀를 데려온 지 4개월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거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또 제가 힘에 부칠 때마다 아이 엄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차오릅니다. 아이도 미워지고
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게 나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77번이라도 용서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리아님, 정말 만만치 않은 과업을 시작하셨군요. 아주 어린 아기도 아니고 6살이면 벌써 인격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건데 손녀도 이것저것 겪으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형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자매님께서 적응하시면서 키워주셔야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긴 하지만 유독 속에 화가 많은 아이들은 더욱 심통내고 뻗탱기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를 먹죠. 울고 말 안 듣고 고집부리는 것을 보면 나름 속상하고 힘들게 그 아이도 나름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죠. 불우한 가정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뭔가 고쳐주려고 하거나 지적을 하면 욕을 막 하면서 사자같이 달려들더니 꾸준히 사랑을 베푸셨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양처럼 순해지더라고 체험담을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사랑이 아직 어린 손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워지고 정이 안 가시더라도 하소연은 주님 앞에 가서 하시고 손녀에게는 표시내지 않으시는 그런 수덕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기신 손녀를 잘 돌보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합니다. 주님, 정난이 마리아님이 6살짜리 손녀를 돌봐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아이가 순순히 따르지 않고 울고 말 안 듣고 고집부린다고 하니 미워지고 정이 안 가나 봅니다. 아이 엄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삭혀주셔서 아이에게 쏟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손녀의 사랑스러운 부분이 마리아님에게 부각되게 해주십시오.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마리아님 안에서 사랑의 성령께서 함께 사시면서 이 손녀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주님 몸소 함께 하시면서 조모와 손녀를 사랑의 끈으로 엮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다살 신부입니다. 2221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동생 엘리사벳이 내성장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쓰러진 후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약도 거부하면서 주위 선생님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에 동생을 위해 기도 사연을 보냈는데 신부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저도 방송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연락을 받았는데 동생이 마음을 바꿔 시설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동생이 치유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네. 2221님의 사연을 들으니 지난 1월에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2221님의 동생 엘리사벳 자매님이 개인 생활을 하다가 시설 공동체에 들어갔지만 공동체 생활을 거부하고 약 복용도 하지 않고 있다는 기도 사연 보내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동생 엘리사벳이 잘 적응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셨겠지만 특히 2221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동생에게 다가가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한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동생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가엾은 동생 엘리사벳이 시설에서 잘 지내면서 치유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221님의 동생 엘리사벳이 내성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시설에 들어간 후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약도 거부하면서 주위 선생님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사연을 보냈는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리사벳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게 해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동생 엘리사벳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221님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 동생 엘리사벳에게도 힘이 되게 해 주소서. 또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언니와 동생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평안한 일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